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친윤 공부 모임을 자처한 민들레에 대해서도 두둔하는 발언을 했고, 또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고, 저도 명단을 처음에 받아보고, 아, 이거 농담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두명 추천 명단 보고? 뭐, 각자 다 정치적인 계획이 있겠죠. 근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당대표 도전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좋은 친윤계 의원들 손을 잡고 싶겠죠. 근데 이게 순수 공부 모임이 아니고 이제 인수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굉장히 좀 문제 제기가 됐던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단순히 순수 공부 모임이다라고 해석되지 않는데, 해석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두둔하시는 거는 어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게 당을 위해서 좋은 건지는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